오늘 시장 정리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장중한테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래리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과 위안화의 안정세에 재차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한 영향인데요.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가운데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선을 넘어서면서 위안화의 움직임에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이제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고 시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폭을 좀 확대하면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적인 상황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수혜 업종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자 장중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은 이제 계속해서 움직임이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1200원 선으로 올라선 달러원 환율은 전일에도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또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뉴질랜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국의 경계와 최근 급등에 대한 경계감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1215.3원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네. 중국 쪽의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 위안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중국 증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서요. 예, 예. 네, 일단 오늘 중국 증시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래리 커들로 위원장이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일정의 유동성일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또 여전히 협상에 대해 열린 자세임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중 위안화 약세가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 매물이 출회되면서 증시가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중국 증시도 오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군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팀장님 관련해서 시장 상황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그 보니까 앞서서도 좀 뉴질랜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외환 시장에서는 그쪽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냥 뭐 50bp나 금리나 하고. 그게 커서 그런가 폭이요? 뭐, 예. 뭐 애견돼 있던 내용들이라서.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말 말고 네. 그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가 또 적극적인 뭐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뉴질랜드 달러가 더 약세폭을 확대했거든요. 네네. 달러 대비 1.7% 뭐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약세를 좀 보였고요. 보통 이제 뉴질랜드 바로 옆에가 호주잖아요. 네. 호주 달러도 동반해서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 환율이 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좀 큰 영향이 없었죠.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쵸. 네. 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처음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여기죠. 이제 그 다음에 좀 갑자기 툭 튀어 나옵니다.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데 거래량도 좀 늘었잖아요. 네. 이 보면 거래 확 늘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죠. 중국 위안화 환율이 여기서 이제 절하 고시를 발표를 합니다. 절하 고시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툭 튀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역외 환율 또한 같이 동반해서 그 위안화가 약세폭을 확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간의 선물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참 누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위안화 약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로 보이니까 그죠. 달러가 박세로 보이면 당연히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미국 경제가 튀고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달러 강세죠. 네. 그래놓고 이제 달러 약세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고 달러 강세 보이니까 다른 환율이 약세를 보이니까 그거 갖고 환율 조작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조금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제 아무튼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어떻게 논리적 좀 그 이유가 합당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네.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만약에 미국이 대선이 일어났잖아요. 네. 미국이 대선이 있었으면 지금 현재 이게 뭐 플로리다라든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딱 결정이 돼요.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기고 있는. 아 우세합니까? 예. 그러다 보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더 심각하게 더 격화된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많은 발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대체적으로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될 것 같다라는 점 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재차 하락을 좀 더 확대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2000포인트 근처까지 2001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아니 1901포인트까지 와가지고 이제 확 밀렸죠. 그래도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세폭이 어느 정도 제한된 거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중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쭉 밀리다가 하락전환을 합니다. 이게 중국을 이게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게 금융주. 네. 금융주가 많이 빠졌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오전 이제 미국 마감 시장을 앞두고 이거 미국은 아니 중국은 이제 오전 오후 나뉘잖아요. 마감을 앞두고 납부 축소하죠. 그리고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이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이게 폭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중국 증시의 변동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뿐 아니라 팀장님 지금 다 위안화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위안화 고시가 나올 때마다 당분간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좀 계속적으로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간다 치더라도 이게 과연 언제쯤 그게 불확실하죠. 그쵸?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